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볼도 커야 되고 좀 그래야 이게 저도 편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 그래요? 무조건 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막 우리 식구들이 워낙에 네. 많이 좀 많이 놓고 먹고 막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자라가지고 아들만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분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놓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은요. 더덕의 쌉쌀한 향은 유자로 잡아주는데 유자는 중풍에도 좋지만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들어있는 거 아시죠? 유자 청! 네. 그래서 유자 차에서 왜 팔잖아요. 시중에서. 예, 예, 예. 그 청에서 그것만 한 큰술만 떠가지고요. 이렇게 먼저 버무려주시면은요. 요것만 드셔도요. 시름을 잊을 정도로 맛있어요. 아, 쌉쌀한 맛을 잡아주면서? 네. 잡아주면서 향도. 만약에 계속 감기 기운이 있고 기운이 없다. 네. 그러면 는요 꿀 찍어 드시지 마시고 요 더덕 좋은 거 까가지고요 유자청 찍어 드세요. 유자청 찍어 먹으면 되는군요. 술안주로도 너무너무 좋아. 자체가. 네. 아 유자청이 네. 비타민이 몇 배라고요? 저게 비타민이 레몬보다 3배나 들어있다고요. 아. 그리고 뭐 감기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중풍을 잡아줄 정도로 아주 예 정도로. 아주 귀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흔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걸로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자, 더덕하고 네. 이렇게 네. 유자하고 잘 어울리는군요. 네. 이렇게 자, 놓고요. 이제 배채 친구하고요. 네. 요 정도 4cm 길이로 요것만 썰어주세요. 네. 네. 아니, 이 배는 역시 더덕과 마찬가지로 네. 하얀. 네, 흰색이니까 기관지하고 소화죠. 네네네. 네. 소화에도 좋고. 네. 네. 아주 소홍 씨가 일을 잘해서. 네. 딱 맞겠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아주 딱 맞게. 네, 요거 듣는가요? 네, 조금 있다가 저거부터 네. 먼저 넣고요. 네. 저 소스. 아. 오늘은 이 소스가 너무 간단한데요. 네. 이거 검은깨 가지고 조금 아까 갈아놨어요. 네. 검은깨 금방 갈아 쓰면은 네. 산패도 안 되고 너무 좋으니까 네. 금방 갈아 쓰시는데 네. 검은깨는요 얼마나 좋은지 돼지고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양기를 도와주니까 너무 피곤한 날은요 검은깨 가지고 참기름 좀 짜놓으세요. 참기름은 네, 검은깨는 아. 네. 그러면 이거 드시고 딱 나면은요 남자들도 웬만한 남자들 나가서 막 장작이 패고 싶어질 정도로 아.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몸에 굉장히 좋으니까 아, 대표적인 네. 또 블랙푸드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 검은깨 드시면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조그만 깨들이 아주 몸에도 좋아. 그러니까 수홍 씨도 잔머리가 돌아가지 결혼도 하고 이러죠. 아, 제가 없는 걸 어떻게 하죠? 그 머리만 없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착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 예. 네. 아, 예.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네. 더덕에서 잣가루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잣가루를. 예, 맛이 이렇게 중화가 된다 그러나.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지고요. 아,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참기름 넣어주시고. 참기름. 이때 부추를 넣어주세요. 이때 부추를 네. 넣어주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부추 위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요거랑 같이 이제 나가면 돼요. 네. 아 요러면 아주 네. 색다른. 아니 그러니까 고추장 양념이 아니네요. 네. 저희 생각에 처음에 더덕무침이라고 그래서. 네. 고추장 양념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딱 나가면 음식이 아주 건강해 보여서 식당으로. 이제 만약에 단품으로 나갈 때 있죠.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요거를 갖다 옆에다가 조금 놓고 밥을 조금 터줘요. 아. 그러면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아 정말 색다른데요. 네. 네, 색깔도 아주 네, 그냥 색감도 좋고요. 이따 아,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요. 향도 너무 좋고요. 네. 네. 더덕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소금에 절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맛이 근사하거든요. 그리고 더덕 정확하게 150g이에요. 150g인데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 그래서 이거 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곰부추와 더덕을 돼지고기와 네, 하고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예. 여기에다가 빨강 색깔 가니쉬의 역할로 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렇게 올려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늦봄에 정말 예. 6월달에 좀 즐길 수 있는 요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요리는요 돼지고기와 궁합이 너무 잘 맞으면서 돼지고기도 저희가 평상시 어떻게 보면 잘 안 먹던 네. 안심으로 갈비만 가지고 찜 만들어서 앞다리. 먹었는데 안심과 앞다리로 돼지고기 네, 매운 돼지고기찜 그리고 더덕무침까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매운찜과 더덕 생채를 복습해볼까요? 먼저 돼지고기 매운찜은 찜기에 양파 껍질을 넣고 끓이다가 채소와 버무린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은 뒤 1시간 정도 푹 쪄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찐 돼지고기와 물에 불린 마른 고추, 포도씨유, 참기름을 넣고 구운 뒤 접시에 덜어두고요. 팬에 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간장, 올리고당, 생강즙, 설탕, 후춧가루, 고추장을 끓여 소스를 만들어 표고버섯과 함께 구운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이제 다진 마늘, 청주를 넣고 여열로 볶은 뒤 그릇에 돼지고기를 담고 채 썬 대파를 얹으면 돼지고기 매운찜 완성! 이번엔 더덕 생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채 썬 더덕에 유자청을 넣고 고루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채 썬 배, 검은 깨가루를 넣고 골고루 묻히다가 잣가루, 참기름, 영양부추,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잘 버무려 그릇에 담으면 더덕 생채 완성!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매운찜과 더덕생채로 든든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직장인 여러분들이 회식하실 때 왜 돼지고기를 먹나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없애고요. 피로회복에도 좋은 이 돼지고기, 특히나 안심과 앞다리살 가지고 매운 돼지고기 찜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이 색채를 보십시오. 네, 파랗고 하얀색의 검은깨까지 들어가 있는 더덕무침. 부추와 함께 부추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네.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이 향이, 매콤한 향이 저 안에 있는 표고하고 같이 조기하고 한번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뻑뻑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혀 안 뻑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삼겹살보다 더 좋은 거가 삼겹살은 지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름도 없죠. 그리고 또 뼈가 아니라서 먹을 게 많으니까 식구들이 조금 먹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고기가 얼마나 좋은지 고기예요. 기운을 올려주는. 네. 그리고도 이건 세상에. 어, 근데 땀이 나네요. 네. 어우, 예. 스트레스 한 방에 날아가요. 이야, 이거 좋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자, 어울리는 제가 부추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 유자향이 너무 고급스럽다. 네. 와. 네, 그 한 큰술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오. 그리고 더덕의 그 쌉쌀한 맛은 배가 눌러졌거든요. 더덕이 그냥 먹으면 진짜 씹히죠. 네, 씹히고 알싸한 맛이 나더라. 네네. 이건 제일 좋으니까 배인지 더덕인지 네. 그래서 씹는 맛도 아주 오묘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은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아무 고기나 옆에다가 놔도 예쁜데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옆에 놔도 예쁘고요. 그냥 구워도 예쁘고 아주 좋아요. 아, 한정식집에 가면요. 코스 메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해도 되는 너무나 보기에도 좋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최진 선생님이 해주시는 요리들 중에 다섯 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몸에 좋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새로운 부위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요리 선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최진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돼지고기 안심으로 만든 특별 메뉴 두 가지. 충청도에서 온 매콤한 짜그리찌개와 고기 맛도 채소 맛도 담백 고소하게 나는 돼지고기 채소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